하이. 캠핑을 나가야 되는데 리뷰할 게 쌓여 있어서요. 리뷰를 마쳐야 나가는데 곧 나갈 겁니다. 계획은 잡혀 있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우리 카키 스페셜 보고 폴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쇼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폴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예 저가의 슬라이드 폴대들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폴대는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서 싼 제품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살 때 좋은 걸 사자 뭐 이런 겁니다. 좋은 것들 위주, 비싼 게 어떻게 다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폴대. 자, 오늘 준비된 타프형 폴대, 저희가 지금 브랜드별로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렉타 타프를 치는데 메인 폴 두 개, 사이드 폴 두 개로 요렇게 앞으로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를 메인 폴 두 개, 그 다음에 사이드 폴 두 개 요렇게 주문을 했어요.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드만 준비했다. 첫 번째, 이거 예전에 많이 쓰셨어요. 홀리데이 슬라이드 폴대. 타프하고 세트로 팔기도 하고 요 폴대 세트만 따로 팔기도 합니다. 물론 개별로도 팔긴 하지만 요 세트 상품이 제일 쌉니다. 10만원 중반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홀리데이 폴대는 기본적으로 가방이 요래요. 요렇고 구성은 메인폴 2개, 사이드폴 4개가 있어요. 메인폴은 2m80cm까지 올라가고 사이드폴은 180cm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폴대를 고민했을 때 예전에 가성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두 세트가 있습니다. 두 세트가. 얘는 실망을 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폴대가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워낙 슬라이드 폴의 강자기 때문에, 강자라기보다는 제가 오래 써서 그런지 잘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빨간색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요즘 좀 찬밥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NIP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슬라이드 폴대입니다. 얘는 낱개로 팔아요. 낱개로. 낱개로 판다는 의미는 낱개로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만 사라 이런 의미도 있고, 그냥 세트로, 우리는 세트로 안 팔아. 세트로 왜 싸게 팔아. 그래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IP 폴대는 홀리데이 폴대와 다르게 원형 형태예요. 원형 형태. 일반 우리 타프를 사면 주는 폴대하고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 메인폴은 2m80까지, 그리고 제가 구매할 때 사이드폴은 2m40까지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실타프를 들고 갈 때 쓸 수 있다거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게 치려면 사이드 폴대로도 아마 설치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소개는 요 정도. 두 번째. 하! 세 번째. 프리모리. 프리모리는 사실 가방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 얘들이 폴대를 만들었더라고. 폴대를 만들었는데 폴대가 괜찮아. 딱 뜯었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한테 있는 폴대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갑니다. 메인 폴대가 3m 20c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보고 있으면 좀 즐거워요.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사실 비싼 값을 합니다. 얘는. 사이드폴은 2m 20까지 올라가요. 딱 굵기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리녹스 폴대입니다. 헬리녹스 폴대. 이게 참, 얘들은 가방도 없어. 폴대 파우치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원래 폴대 파우치가 아니라 트레킹 폴 파우치예요. 그래서 폴대 가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대를 구매하면 이거 없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물론 프리몬이나 NIP도 가방을 사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얘들은 폴대를 넣는 전용 가방은 없는 것 같다. DAC 폴대 유명하니까 얘는 신뢰가 가죠. 그리고 만듦새도 좋아요. 자, 메인폴. 참. 자, 메인폴. 이거는 헬리녹스는 3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델명이 타프폴 3000 ADJ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자막에 여긴가? 여긴가? 하여튼 자막에 올라갈 겁니다. 가격하고. 그리고 요게 사이드폴이다. 이게 가방은 은근히 불편해. 요게 사이드폴입니다. 사이드폴은 2m 10cm까지 올라가는 같은 모델이에요. ADJ.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폴대에 대해서 까보자. 자, 홀리데이 폴대는 혹시나 싶어서 검정색이 나오나 찾아봤어요. 근데 검정색은 없고 빨간색이랑 실버 두 가지가 있더라. 검정색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홀리데이에서는 색상이 없다. 카키색 타프와도 잘 안 맞다. 그리고 가방이 보호가 되는 재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가방이에요. 가방 충격 완화 뭐 이딴 거 없어요 얘들은. 그리고 홀리데이 폴대는 사각형 구조예요. 사각형 구조. 내가 이것만 쓸 때는 잘 몰랐어. 사각형이 왜 불편한지 몰랐냐면 모든 슬라이드 폴대가 다 그렇지만 요 볼 스프링으로 폴대를 걸어서 슬라이드 높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멍이 이렇게 많아. 이게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다 포인트인 거야. 포인트인데 높이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씩 다 올려야 돼. 한 개씩 이게 안 돌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빼고 보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보관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내가 높이까지 딱 올렸을 때 한 번에 빼고 그 다음 높이 조절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두 번째 폴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냐 정해놓고 얘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낮춰야 된다. 이거 빼고는 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폴대 힘 받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유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유격. 슬라이드 폴대이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딱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이 있어. 뭐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거나 뭐 그렇지는 사실 않아요. 그냥 요 정도 흔들린다. 소리 들리나? 요 정도 흔들린다. 홀리데이 쪽에서는 안 밝혔던 것 같은데 NIP 쪽에서는 요 유격이 있는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안에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노화시킬 수 있다, 녹슬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철수하거나 좀 장시간 보관할 때는 물기를 말린 다음 보관하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격이 없으면, 요 틈이 없으면은 얘들이 엄청 빡빡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사실 불편하다고. 그래서 얘는 색상에 상관없이 타프4를 슬라이드 폴대로 가지고 싶다 이러면 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괜찮아요. 물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더 싼 것도 있는데 최소한 뭐 얘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NIP. 아까하고는 다르죠. 동그란 형태의 폴대예요. 동그란 형태의 폴대. NIP 폴대는 가방이 좋다. 사실 프리모리가 가방 맛집인데 프리모디보다 가방을 더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 외부 폼 이런 거는 프리모리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안에 이렇게 폴대를 고정해주는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싼 폴대들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그런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자, 폴대. 홀리데이 폴대랑은 딱 받았을 때부터 달라요. 그냥 느낌 자체가 달라.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이 느낌도 다르고 봤을 때 만듦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들이 폴대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 마음에 든다. 그리고 홀리데이 없는 이런 치수선이 있어요. 지금 내가 높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치수선들이 다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 폴대하고 다른 점이 있죠. 홀리데이 폴대는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폴대에 구멍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폴대에 치수선이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 뭐 내가 그런 지식은 사실 없어. 그리고 폴대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선이 있어요. 이게 선의 용도가 얘는 둥글잖아요. 폴대가. 그래서 이렇게 한 칸으로 안 내리고 얘를 넣고 쑥 돌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쭉 내려가도 돼. 그리고 요 선을 맞춰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고정이 되겠다. 엄청 편해요. 이게 한 칸씩 홀리데이처럼 한 칸씩 내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하다. 그리고 얘는 칸마다 5cm씩 올라가기 때문에 치수를 보기 편한데 쟤는 일률적이긴 한데 5cm씩은 아니다. 이게 구멍이 많아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메인폴은 2m 65cm로 치고 사이드폴은 1m 85cm로 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폴대는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 정보를 이 폴대에서 주지 않는다. NIP는 후발주자답게 단점들을 좀 보완했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물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마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 얘도 유격이 좀 많아요. 유격이 많다. 이게 뭐 슬라이드 폴 때 한계가 아닐까. 얘는 조절폭이 2m 30에서 2m 80까지 그리고 얘는 폴대가 4개 구성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서 2m 80을 만들고 있어요. 홀리데이하고 같은 높이긴 하지만 이음새가 한 군데 더 많다. 그게 더 많은 흔들림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꼽으러 갈게요. 자, 지금 이 홀리데이 타프는 높이를 가늠할 수 있어. 이 눈금 없는 이 홀리데이 타프 폴대로 이 타프를 쳤는데 이 높이는 2m 65cm입니다. 2m 65cm. 이게 편해. 나는 앞으로 2m 65cm 정도 칠 것이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얘만한 편의성이 얘한테는 없는 거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흔들림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홀리데이 폴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흔들린다. 그럴 수밖에 없어. 홀리데이 폴 때는 세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얘는 얘보다 조금 짧은 폴 때가 짧으니까 마디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한 개 더 딱 한 개 늘었을 뿐인데 조금 더 흔들림이 많습니다. 뭐 얘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많이 흔들리는데 얘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포인트가 한 군데 더 느니까 홀리데이보다 많이 흔들리는 게 맞아. 미세하지만 아니 미세한 건 아니야. 그냥 눈에 띄도록 많이 흔들려. 일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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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홀리데이를 쓰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은색 캡 이게 돌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얘가 데크에 올라갔을 때 많이 미끄러져. 당연히 미끄러지겠지,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얘가 또 빠지기도 해요. 얘가 좀 쓰면, 그러니까 파쇄석에 계속 치다 보면 얘가 충격을 받잖아. 그럼 얘가 플라스틱 캡이 어디 빠져서 도망가기도 해요. NIP는 이 맞닿는 부분이 고무예요. 고무. 아마 데크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느낌도 괜찮아. 그리고 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요 밑에 물 빠진 구멍이 있어.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뚫어놨습니다. 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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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들어가면 여기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패킹 사이즈는 홀리데이보다 20cm 정도 짧아요. 그래서 패킹에는 홀리데이보다는 조금 유리하겠지만 어차피 이 정도 무게는 백패킹에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차로 싣고 가서 차로 내리는 거면 별 필요 없다. 자, 세 번째 가방 맛집 프리모리. 사실 프리모리가 저번에 화로 때도 헥사 스토브 그것도 우리가 리뷰를 했잖아요. 얘들은 동그란 거보다는 오각, 육각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내놓은 폴 때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사각형도 아닌 것이 이게 삼각형도 아니고 육각형쯤 되는데 우리 아울 로고처럼 정육각형도 아니고 약간 그런 무늬예요. 우리가 택배가 이거 하루에 왔거든요. 그날 당일날 다 왔어요,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NIP를 처음에 뜯어봤어. NIP를 딱 뜯었는데 오, 만듦새가 괜찮은 거야. 이거 홀리데이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두 번째로 얘를 딱 뜯었거든. NIP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만듦새가 좋다. 얘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폴대를 들어올리는 이 느낌도 빡빡해요. 빡빡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유격이 거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격이 거의 없으면서도 이 다음 단 작은 폴대가 얼마만큼 안 쓸리고 잘 올라오느냐, 기스가 안 나고 잘 올라오느냐, 이건 사실 이런 게 기술이겠지. 영상으로 표현되나? 느낌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냥 쑥쑥 나오진 않아요. 지금 이게 밀어넣는 느낌이 주사기 밀어넣는 느낌? 그런 느낌 납니다. 그러니까 압이 딱 차 있어요. 슬라이드 폴마다 이런 캡이 있습니다. 캡이, 이 플라스틱 캡이 있어서 빗물 유입을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있어요, 프리모리에는. 그리고 NIP와 똑같이 4단 형태의 타입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까 그랬잖아요, 홀리데이랑 NIP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폴대 마디 개수는 둘째치고라도 이게 높이마다 거는 포인트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고정하는 그게 편의성이 NIP가 확실히 뛰어나다고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알겠지만 육각 형태라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홀리데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얘들은 생각을 좀 바꿨어. 내가 위치를 어디까지 올릴지 딱 정하고 나는 265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정하면 이건 270부터 있네. 젠장. 3m까지 올릴 거라고 정하면 원래는 이렇게 올리면서 딱딱딱딱 눌러서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누를 필요 없이 여기 눌리면서 올라온다. 폴대가 한 번만 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딱 올리면 된다. 요거는 확실히 편해요.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칸씩 안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한 칸씩 안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요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 머리 잘 썼네. 얘는 좋네. 중간에 많이 걸려 있어요. 한 이만큼 걸려 있다. NIP 같은 경우는 요만큼 걸리고, 물론 홀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높이를 올렸을 때는 요만큼씩밖에 안 걸려. 요만큼씩밖에. 한 10cm 정도 걸리는데, 얘는 최대 높이가 3m 20이니까 2m 80일 때 여유가 많다. 그래서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훗자. 조금 덜 흔들립니다. 조금 덜 흔들려요. 그러니까 찰랑찰랑하진 않아. 근데 이게 5cm가 길어졌기 때문에 가이라인의 텐션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확실히 느낌 자체는 2m 65, 2m 70, 5cm 차이로 올렸을 때는 NIP나 홀리데이에 비해서 얘가 확실히 흔들림이 좀 덜하다. 그리고 흔들리는 느낌이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좀 고급지게 흔들린다. 그래서 프리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는 NIP보다도 좀 덜 흔들린다. NIP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느낌이. 자, 가방. NIP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게 있지만 프리모리 같은 경우는 바깥에 버클이 있어요. 바깥에 버클이. 근데 이게 가방을 바짝 쪼은다고 느낌이 좀 달라지나? 그리고 이게 조절폭이 너무 적어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으로 삼는 메인폴 두 개, 사이드폴 두 개에서는 이게 사실 효과가 없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구성에서는 벨크로 한 개를 벗어나고 있다. 풀로 다 구성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확실히 폼 두께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폼 들어있는 위치도 거의 흡사합니다. 가방은 나는 NIP께 좀 낫다. 근데 이제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에서 만든 가방을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프리모리 바닥 한번 봅시다. 바닥이 똑같은 고무 재질이긴 해요. 고무 재질이긴 한데 NIP보다 좀 작고 요 재질이 조금 더 이 재질보다는 경질 재질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쇄석에 많이 놓거나 날카로운 파쇄석이 있는 캠핑장에 가면 얘는 찢어질 수도 있다. 얘는 경질을 썼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찢어질 확률이 좀 덜하겠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프리모리가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좋습니다. NIP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봤을 때 4만원 정도 차이다. 그러면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프리모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리녹스 폴대. 얘는 브랜드만큼이나 가격이 싹합니다. 싹해. 요거 하나 가격이 홀리데이 풀세트랑 별 차이가 안 나요. 한 3만원 정도. 얘가 13만 몇천 원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가. 구성으로 봤을 때는 폴대 파우치까지 하면 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리녹스 제품 중에 트레킹포라고 얘가 재고가 많아요. 안 팔리는 거지, 비싸서. 얘는 일반적인 슬라이드 폴대, 우리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슬라이드 폴대하고 다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냥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자, 슬라이드 폴대인데 폴대를 이렇게 조립합니다. 조립. 그리고 얘는 여기 치수가 있어요. 여기 NIP하고 똑같이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돌려서 올리고 중심선 맞춰서 돌리면 고정된다. 그리고 헬리녹스는 이름에서도 ADJ3000에서도 밝혔지만 3m까지 올라가는 폴대입니다. 아래 위로 치수선 다 있어요. 돌려서 고정하면 된다. 이렇게 길어지는 폴대다. 헬리녹스는 최대한으로 펼쳤을 때 5개의 마디예요. 마디. 와, 얘가 오늘 최강이겠는데. 흔들리는 거는. 와, 얘는 그냥 흔들리네. 뭐야 이거. 일단 폴대 파이가 제일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NIP 폴대하고 비교를 하면 사이드 폴대 두께예요. 사이드 폴대 두께. 사이드 폴대 두께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헬리녹스에서 밝히는 메인폴입니다. 메인폴. 탑포의 메인폴. 맞아. 마디가 많을수록. 맞아. 그러니까 이 DAC 로고, 얘가 어마무시한 가격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헬리녹스의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NIP 마지막 폴대 뺏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프리모리는 마지막 폴대를 뽑았을 때 이렇습니다. 헬리녹스는 이렇고 NIP는 요래요. 그래서 프리모리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때문에 더 빡빡하지 않을까. 근데 헬리녹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모리 같은 경우는
헬리녹스를 참고를 많이 한 것 같다. 자, 다시 헬리녹스로 돌아오자면, 자, 이런 만듦새, 그리고 DAC가 적힌 거, 그리고 얘도 치수선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치수가 0, 5, 10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폴대를 얼마쯤 폈는지 그거는 사실 좀 불편하다. 봐봐요, 이거 한 번이라도 헬리녹스 폴대를 검색해 본 사람들은 캠핑장에 가면 멀리서 슥 지나가면 얘가 헬리녹스인 건 다 알아.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게 누가 봐도 헬리녹스 폴대 아니야. 난 이게 사실 좋은지 잘 모르겠다. 진짜 이게 잘 모르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최고! 이게 재고가 늘 있는 이유가 이건가? 이거 딱 누가 봐도 헬리녹스 폴대 아니야. 자, 이거 세 개 딱 놓으면 이거는 사실 진짜 누가 봐도 헬리녹스인데, 이 헬리녹스가 폴대가 메인 폴대가 이래서 쓰나. 헬리녹스가 우리나라 브랜드라서 좋아합니다. 폴대 만드는 회사고 세계 점유율 1위, 세계에 골수 팬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죠, 헬리녹스가. 근데 요번 제품은 재질이 좋겠지라는 자기 체면을 좀 걸어봐도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가끔 캠핑 다니는 나부랭이로 봤을 때는 확실히 불안해 보인다. 자, 여기 헬리녹스 사이드폴인데 네 마디입니다. 네 마디. 똑같아. 네 마디. 사실 이거는 우리 저 백패킹 갈 때 다 붙이면 되겠네. 근데 얘도 썩 좋지가 않아. 얘도 썩 좋지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자, 폴대 총뼈. 사실 폴대가 별로 궁금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슬라이드 폴대를 계속 썼었어. 계속 썼기 때문에 별로 안 궁금했었는데, 이 카키색 얘가 오면서 까만색 폴대가 없었어요. 폴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리뷰인데, 이게 사실 제품에 대한 실망을 하면 그 제가 멘탈이 이렇게 따라가 버려요.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래. 그래서 헬리녹스를 사실 처음에 했으면 좀 더 즐거웠을 텐데, 지금 헬리녹스가 마지막이라서 좀 그래요. 홀리데이, NIP, 프리모리, 헬리녹스, 나는 무조건 폴대를 사야 된다. 싼 슬라이드 폴대 말고 제대로 된 걸 사겠다 그러면 전 프리모리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리모리 만듦새부터 시작해서 고급져요. 아, 내가 이 돈 주고 잘 샀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폴대입니다. 그러니까 NIP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접근이 프리모리보다 조금 더 수월한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돈이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4만 원을 더 주고, 그러니까 개당 만 원씩 더 주고 프리모리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헬리녹스는 사실 내 추천 못 하겠어요. 웬만하면 내 추천하는데 헬리녹스를 편애를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헬리녹스를 내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강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가 좀 있다면 NIP 살 바에는 조금 더 주고 개당 만 원씩 더 주고 프리모리 사라. 끝. 아, 끝 했는데 하나 남았다. 봐봐, 타프폴. 이번에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백패킹용 타프폴, 이건 헬리녹스입니다. 헬리녹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헬리녹스를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얘는 모델명이 타프폴 1800FX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m80까지 올라가는 백패킹용 폴입니다. 백패킹용 폴. 타프폴을, 얘도 타프폴이야. 타프폴인데 백패킹용 폴이니까 폴대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얇습니다. 얘는 슬라이드 폴대는 아닙니다. 얘는 구성이 요거 두 개에 요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우리가 백패킹 폴이 없어요. 그래서 헬리녹스를 주문하는 김에 샀어. 얘가 두 개 세트가 한 1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는 리뷰할 게 없잖아. 어차피 이거는 실사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군소리 안 하겠습니다.